가을에는 빨간 단풍도 있지만 노란 은행잎도 빼놓을 수 없죠.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 캠퍼스 내부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에는 무려 800년 된 은행나무도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잎이 가을바람을 만나 황금빛 춤을 춥니다.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황금빛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이곳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부입니다. 정문에서부터 시작된 은행나무길은 800m가량 이어져 있는데요. 10월 중순인 지금 은행나무 잎은 모두 노랗게 물든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사진기를 꺼내 그림 같은 풍경을 담습니다. 수업 들으면 걸을 때 여기 길을 걸으면 기분이 너무 좋다.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에도 노란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800살 먹은 은행나무가 자랑하는 웅장한 자태. 바라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됩니다. 작년에 여기 왔었을 땐 다 떨어져 있는 거 같아서 올해는 꼭 저거 피어있는 거 꼭 보고 싶어서 왔어요. 컸어요, 은행나무가. 반계리 은행나무는 다음 달 초순경 초록빛 옷을 벗고 노란 단풍옷으로 갈아입을 예정입니다. 은행나무 천여 그루가 심어진 홍천 비밀의 숲. 나무에서 떨어진 이파리로 황금빛 카펫이 깔렸습니다. 은행잎이 떨어져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잎도 밟으면서 걷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풍 절정 기간은 평균 2주 정도로 짧습니다. 황금빛 단풍 산책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선 방문 전 단풍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아입니다.